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황금알을 나와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황금 알까기를 위하여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계시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분부터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전문가 전정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저기 뭐 이장님 소개는 특별히 안 하시네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절세왕 안소남 세무사입니다. 네. 전부 다 TV에서 한 번씩은 다 보았음직한 그런 얼굴들이시죠. 구면이실 텐데 각자 개통해서 전문가이십니다. 보기 힘든 분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TV를 시청하시다가 정말 내가 황금알을 낳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원이시죠? 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황금알 가기 상담 전화 02-316-0000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수시로 전화 주시면 앞에 계시는 전문가님들과 통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세미나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 정말 이슈를 다뤄본직한데요.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작년이죠. 2016년 11.3 대책에 발표된 내용인데 1년 6개월 이상 지난 어떤 분양권들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일단 내용은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 이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갈 텐데 이재문 소장님 이거 제목이 이게 맞나요? 분양권 전매 제한? 네, 해제라기보다는 네. 일부 아파트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만료된 거죠. 1년 6개월에 대상되는 네. 아파트들이 네네. 이제 만료되면서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됐습니다. 아, 해제보다는 만료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이 만료 후에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입주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입주 전에도 경기만 좋다면 프리미엄이 몇 억씩도 붙고 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7억짜리 아파트들이 거의 뭐 매매가 12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세보다 뭐 낮았던 아파트들도 있을 거고 시세하고 동급으로 거래된 아파트들도 네. 있을 텐데 이렇게 전매 제한 만료 후에 지금 부동산에 내놓는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또 만료 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권 지난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 전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분양권 전매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86건 정도 되면서 네네. 한 4년 한 11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었고 재건축에 그렇죠. 따른 어떤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한 1123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작년 분양권에 대해서 네, 2017년 5월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 한 86건이라 그러면 상당히 지금 이제 거래가 위축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제 8.2 대책 이후에 분양권 시장에 따르는 중과세를 비롯해서 이제 재건축 시장은 이제 옥죄이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이제 어떤 그런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어떤 이렇게 이제 금적인 거래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약간 이제 한편으로는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우려가 이제 짙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요번에 최근에 이제 1년 6개월 이후에 이제 올 6월, 7월에 이제 나오는 어떤 이 분양권의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건축 시장에 어떤 불이 조금 붙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그런 기사들을 요새 이제 자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면서 그것의 어떤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로이 시도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뭐 재촉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말도 어려워서 내가 이게 뭐야? 또 신생어가 나왔나 그랬더니 재건축 초과이익 네. 환수제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새로 지을 아파트들에 대한 이런 환수제가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네. 좀 1세대당 걷어들이는 거 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아파트들은 그렇게 된다면 분양권 아파트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올 매물조차도 지금은 거래량이 없을 거라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네. 분양권 전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86건으로 줄었
어떤 주요된 이유 중에서는 1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이 아파트들이 이제 8.2 대책으로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최근에 이제 11.3 대책 이후에 이제 들어왔던 주택 공급량에서 상당 부분이 일단 분양권 전매 금지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전매가 가능했던 것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거기에서도 또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 시장 물량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양권 전매를 하더라도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양도세 중과로 주민세까지 포함한다면 55%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고자 하는 어떤 보면 투자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실익이 크지 않은 거죠. 투자자가 실익이 없는 건가요? 아니 매도하는 사람들이 실익이 없는 건가요? 매도하는 사람이 이제 실익이 없는 거죠. 세무사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양권 전매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이 분양권 풀리는 매물들은 굉장히 득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공급될 아파트는 많아도 재건축에 대한 어떤 것들은 또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 것들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8대책 이전에 분양받은 분들들 마저도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두 중과 대상으로 지금 걸려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조정 대상 지역에 다 지정돼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전매자 풀렸다 하더라도 또 풀렸다 하더라도 세금은 55%인데 55%나 되군요. 지금 55%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이 지금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공식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부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할 수 있는 플랜. 큰 힌트네요. 그것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뭐 언론사에서 제가 공개를 한 이후에 이게 지금 많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증여를 부부간한다 하면 어떤 산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부부간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6억까지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양가액 3억에 피가 2억 붙었다 하더라도 시세가 5억이다. 그럼 부부간에 증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증여가액이 5억이 되겠죠? 5억에 증여 받아서 매매를 5억에 하면 매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인데 아니 본인이 3억에 샀는데 부부간 증여가 6억이라 하더라도 2억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2억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증여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증여자의 취득가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 분양권의 등에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굉장한 팁인데요. 세법이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건 이제 연말에 법이 개정될 것 같은데요. 이걸 알고 어떻게 개정되나요? 어쨌든 간에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부부간 증여가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가하고 상담 받으셔서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가 중과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 상담 받아가면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매수한테 양도소득세를 전가시켜버리는 방법이죠. 지금 이제 2억 정도다. 그러면 양도세만 해도 1억 1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억 1000 받을 돈을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하는 조건으로 2억 8000에 2억 7000에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거래를 해버리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상황이 될 텐데. 시세를 반영한다면 결국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것이라서 종전에 이제 매도자 우위에 있을 때는 이런 거래가 성행이 됐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이제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감망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걸릴 확률이 높네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있어서 첫 번째 말한 팁은 정말 절세 방법. 쓸만한데요. 근데 올 연말에 어떻게 또 법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빨리 연말 안에 신청이네요. 지금이네요. 기회네요. 이렇게 그냥 뭐 상담을 받아서 얼마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럴 때 정말 안세무사님 정말 스피드하게 총알같이 조금 연락을 하셔서 지금 이제 거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블로그라든지 카페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주의사항들이 정확하게 지금 전문가들이 아니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서 처리를 하셔야만이 그렇죠. 실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증여만 해주면 끝이야 라고 하지만 그 증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와이프가 또 다른 집에 있거나 이런 또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싱크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네. 반드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한다더라도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서 조언을 구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이재문 선생님 그러면은 네. 전매 제한 풀리는 곳이 지금 6개 단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네.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제 6월 12일부터 14일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이제 해제되는 아파트가 이제 6개 단지입니다. 네. 아, 6개 단지가 이제 전체 아파트 수로 따진다면 한 3,461세대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합원 분양분 빼놓고 일반 분양분이 한 2,523세대 정도 되니까 네. 이 2,523세대가 이제 이 분양권 전매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각 뭐 서울에 있는 강남사구를 제외한 강남사구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네. 뭐 서대문구, 마포구, 뭐 종로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여느 파크 프리지오서부터 신촌 그랑장이라든지 경북 뭐 롯데캐슬 이제 요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7월 달에도 상당수의 분량이 이제 분양권 전매가 해제됩니다. 아, 여기 아파트를 보니까 조합원 수가 얼마 안 되고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은 네. 아파트였네요. 투자를 기존에 했어도 굉장히 득이 많은 아파트였을 것 같은데 일반 분양이 좀 적었으면 오히려 더 차익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거 말고도 그 이 이후에 바로 또 진행된 아파트들이 있나요? 네, 혹시? 서울시에서만 네. 해도 7월 달에도 거의 한 이 정도 이상이 나온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 전종철 교수님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게 옛날 같으면 네. 이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명히 투자자들이 네, 있었을 있죠. 거예요. 네. 요거 얘기하기 전에 네. 아까 얘기 나온 재초환 네. 그거를 안 쓰고 네.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쓰면 되게 편하거든요. 네.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제 할 때 혹시 전공이 어떤 뭐 한자풀이 뭐 이런 거 부동산 법학을 할 테니까 네. 네.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제 할 때 개유한제도 개유한제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개발 부담금 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의한 부담금이 재건축 부담금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 부담금 제도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한데 네. 왜 자꾸 재초환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언론상에서 재건축 초과가 한수제 유예 기간을 몇 번 몇 년씩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 귀에는 네. 그게 친숙하지 네. 재건축 개발 부담금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그게 훨씬 쉬워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러면 또 다른 단어인가? 왜냐하면 법정 용어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재초환에서 빨리 재건축 부담금의 네. 용어를 바꿔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용어인지 안 되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도 또 다른 용어인지 알아. 12일에서 네. 14일까지 해제되는 단지가 네. 다 뭐냐면은 대부분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단지. 네, 여기 나오는 단지들이 재건축 네. 단지가 아니고 재개발 단지.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그 관심을 끄는 게 신촌 그랑자이. 여기는 대흥 2구역. 세대수가 제일 많은 성북구 아트리지는 네. 내면 아트리지는 석관 2구역. 여기 다 주로 네. 2구역이거든요. 재개발 지역이었네요. 네, 서울대, 네네. 서울대 입구 이편한 세상은 네. 동천 12-2구역.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2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와, 재개발 지역 논하셨겠네. 여기 나오는 게 다 네.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이 아니고 네네. 재개발 구역. 양천구 목동파크 사이에는 그러면 신정이었나요? 네, 거기는 신정. 네, 또 재개발 사항. 아, 네. 그렇죠. 신정밖에 없잖아. 네. 네. 잘 아시네요. 네. 저도 압니다. 네. 향후에 그러면 또 나올 지역이 몇 세대나 일반 분양권으로 돌아가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뭐 몇 세대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요. 전매 제한 제가 현재 지금 네. 이제 조사한 바로 따지면 이제 3,000세대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세하게 단지명은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네네. 전체적인 이제 분량으로 강남 4구에 나오는 분량이 한 3,000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두 개 합치면 네. 6월 7월에 나오는 게 한 합쳐서 한 4,5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분양권이 나온다고 봐야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저기 전매를 하진 않겠지만 네. 그중에 일부 이제 투자자들은 전매를 하고자 또 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일가구 2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한 주택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올 하반기라도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에 살아난다면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낸다거나 대출을 일으켜야 된다거나 이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뭐 10년 위기설이 이제 도래했고 공급량이 많고 또 입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어차피 하락하는 추세라고 보여져요. 지금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 가격의 조정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조정기가 있으면 반드시 또 이렇게 화랑기라고 그러나요? 부동산 화랑기가 있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나오는 매물들 사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만약에 저기 강남 사고 외에도 아까 지금 뭐 말씀드린 신촌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금 현재 가격이 분양권 전매 피까지 포함해 갖고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오른 상태로 놓고 본다면 현재 주택가격이 12억에서 13억 정도 형성돼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입주한 마포라든지 이제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그와 유사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차액이 한 1억 정도 이상이 벌어진다라면 뭐 지금 투자해 놓고서 한 5, 6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경기 반등기를 놓고 간다라면 그렇게 뭐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없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잡아놓고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가계부채 축소, DSR, 신DTI 뭐 이런 제도들의 어떤 복합적인 작용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상당히 그 자금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는 좀 피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들 지금 입주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진행 1년 시점으로 한 1년. 그러니까 그러면, 3년을 놓고 본다라는 그러니까 분양 최초 분양한 이후부터 우리가 입주 시기를 3년으로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나온다는 건 1년 6개월이 지나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잔존 기간이 한 1년 6개월에서 짧게는 이제 1년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엔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분양권 전매를 했을 때 과거에 받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출도 승계되고 중도금 집단 대출도 이제 승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그 강화된 상태에서 대출 규정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죠. 제 생각에도 지금 특별히 경기가 좋아지려고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경기는 그게 크게 뭐 살아날 일이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어차피 정말 내가 어렵지 않은 한 이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과 입주 시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갭 투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세를 놔야 되는데 전세도 입주 물량이 많다 보면 전세 자금도 못 받을 거고 그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파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아니면 그냥 차라리 가져가다 보면 왜냐하면 나중에 물량이 재건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반포니 뭐니 정말 1억 넘는 돈은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게 급하지 않은 사람들. 뭐 우리가 좀 다양하게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뭐 전매 이거는 좀 안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 되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이 분양권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10억이 다 넘어가는 아파트들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뭐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어떤 세부담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이 공급 과잉의 우려가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어지죠.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공급이 과잉되는 상태에서 지금 수도권의 미분양도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추세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년까지는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급격한 반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리 서울 지역이라도 조금 어려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어떤 역량,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이니까 자금의 역량이 있어서 간다라면 내가 집이 세 채, 네 채 된다 그러면 임대주택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한 8년 후에 이제 매각을 하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좀 세우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세금을 55%를 내더라도 이제 전매를 해갖고서 이제 몸집을 줄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진 사람들이 정말 팔지 또 가져갈지의 문제를 골머리를 하고 있어서 아쉽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당첨됐는데 어떻게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러신 분들은
아까워서 해도 더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까지도 경기가 좋지 않는다 하면 가져가 본들 이자만 더 내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세무사님 아까 말 맞다나? 이제 올해 연말에 뭔가가 법이 또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결국 이제 보유세예요. 보유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인상한다는 것이 이제 아마 이제 기정사실 같고요. 인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세율을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법인데 과세표준 올리는 것은 아마 그 점진적으로 올려갈 것 같고요. 그거는 현실화 비율을 좀 높여갈 거고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지금 80%를 종부세는 80%, 재산세는 60%인데 재산세는 손을 안 댈 것 같은데 종부세는 손을 댈 것 같고요. 종부세 그럼 6억 이상은 다 9억인가요? 지금 1주택자는 9억, 6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율 부분은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아마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이 7, 8월쯤에 이 로드맵을 보시고 본인들이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갈 수 있다 한다면 다주택자라도 끌고 가실 수가 있고 만약에 종부세를 감당하기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를 절세를 하려면 이제 고시가액이 6억 이하여야 되거든요. 규모보다도 6억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 단지들이 다 6억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6억 이하의 단지에서는 그나마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고시가 6억 이하 초과되는 단지에서는 그나마 대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종부세가 지금 향후 더 올릴 것 같아요. 상향을 시킬 것 같아요. 굉장히 고시가는. 심각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시면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회피할 수 있으면 절세할 수 있으면 더 끌고 가시고 되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시면 그나마 지금 아까 말한 부부간에 의한 절세, 증여 절세를 올해 안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 내년에 법 개정돼 버리면 그나마 이것도 안 됩니다. 이제 배우자가 있어야 되니까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절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양권 전매 제한 만료 후 지금 이제 도래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사야 할, 이거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세금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양권 전매 후에 어떻게 내 물건을 처리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6-0000입니다. 전종철 단대 교수님이나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과 상담할 수 있고 세미나도 열려 있습니다. 6월 22일 금요일 2시입니다. 송상열 박사 주영란 소장이 세미나를 통해서 6.13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시장 변화와 또 재건축 시장의 아파트들에 있어서 전매 제한 풀리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전매 제한 풀리는 아파트들 분양권 이런 부분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02-316-0000입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양권 전매라는 어떤 큰 호재거든요. 이거 예전으로 따지면 굉장히 전매 만료 후의 호재인데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이거에 있어서 정말 돌발 변수는 없을까요? 이거를 가져가서 이거가 돈이 될 것 같다라는 돌발 변수는 없을까요? 이제 가장 큰 돌발 변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경되는 거죠. 네.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분양권 전매를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시장이 너무 이제 침체되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이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서울 지역에 이제 국한한다 그러면 서울 지역은 항상 그 공급 부족 문제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가격의 변동과 가격의 흐름, 그다음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문제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이제 변수가 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에 따르는 어떤 판단, 정책 판단과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분양권 전매에 따르는 풀에서 이제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계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투자의 한 가지의 어떤 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쪽 잘 몰라서 그런데 17년도 11.3 대책인가요? 그때는 지금 기간을 정해서 아마 전매 금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같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아마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11.3 대책 이전에는 그 경기 부양 부동산 경기 부양을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완화 규조를 폈었죠. 아, 그래도 네. 이제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6개월로 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뒀습니다. 뒀다가.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11.3 대책 이후에 예. 6개월짜리가 이제 1년 6개월로 바뀐 거죠. 예. 예. 1년 6개월로 바뀌어서 바뀐 다음에 이제 대선을 통해 갖고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되니까 이거를 더 옥죄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세 곳을 더 증가시켜서 40곳으로 늘리고 이것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이제 묶어놓은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 뭐냐면 분양권 전매를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느냐, 1년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느냐, 3년 동안 못 하느냐에 이제 정책이 최근에 펼쳐졌는데 예. 최근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못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제가 분양을 받아갖고 결국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시까지는 이제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조정 대상 40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그러면 그게 상속이나 증여도 다 못하나요? 매매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속과 증여는 이제 어떤 그 증여는. 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한때 네. 이제 일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네. 뭐 2년 내지 3년 내지 판다라는 어떤 비과세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받아보니까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1회 한해서 증매가 허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경우는 또 1회 한해서 허용이 되죠, 그게?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1회에 한해서 이제 허용된다는 건 과거 규정이고 세종시도 지금 현재 전면 다 묶여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최근에 그냥 받은 건 예, 최근에 아니고, 받은 거 아니고 예, 종전 거 같아요. 예, 종전 거죠. 그러니까 아, 지금 마찬가지로 네.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네.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듯이 네. 과거의 특례법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세종시가 한참 좀 주춤했었거든요. 주춤하니까 거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서 허용해 준 겁니다. 예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한 기간이 없으니까 이제 1회 한해서 하지만 1회가 이미 저는 됐다라고 보거든요. 일부 분양권 예. 전매가 상당히 세종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세대수에 비해서 이제 한 번씩 다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후는 자동적으로 거래를 못하게끔 되는 저희들이 이제 상황. 어떤 아까 말한 절세 컨설팅 네. 하다 보니까 네. 무슨 일이냐면 부부간의 증여를 했잖아요. 네. 한 다음에 1회 하나서 허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다음에 전매가 안 돼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권리무승계를 한 번밖에 안 해주니까. 네. 이제 방법이 또 나온 것이 네. 권리무승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입주할 때에 등기를 하고 네. 아파트 등기를 하고 네. 등기한 다음에는 전매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절세 팁으로 쓰는데요. 네.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가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건물 저기 저 아파트 등기가 가능한 것만 네. 가능하거든요. 네. 제한적으로. 그래서 1회 안에서 되는 것도 최근에 와서 지금 입주되는 곳만 네. 이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이 예,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세종시에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부부간 증여해갖고 6억 미만인 아파트는 네. 올려놓고 바로 3개월 후에 매매하면 이건 대박인데요. 네. 근데 이제 네. 아파트로 네. 변환된 다음에 이제 매각이 이루어지면 네. 네. 거주 기간 요건 입주권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 네. 우리가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2월 과세 적용 대상이 또 아니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경우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어려워졌어. 어려워졌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저희도 공부 무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무사 분들을 가르치시는 세무사님.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 네. 너무 바쁘셔요. 그래서 오늘도 링거 맞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신 분입니다. 진짜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출연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행복함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거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절세하는 겁니다. 자, 전매자는 이제 왜 시장 변수에 대해서 한번 이재문 소장님, 네. 그다음에 또 전철철 교수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시장 변수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지연되거나 네. 어떤 서울의 이제 주택 문제가 계속 여전히 지속된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제 사는 것도 하나의 이제 팁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조사와 어떤 나의 역량을 분석하지 않는다라면 오랜 기간 묶였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까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되잖아요. 네.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되니까 입주해 갖고서 당분간은 2년 동안은 전혀 팔 수 없는 어떤 그런 규제들이 다 묶여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러니까 분양권을 통해서 입주를 한다면 최고도 3년 6개월 정도는 거의 내 어떤 그 부동산이 매매 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네. 위치에 놓여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안세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에 따르는 보유세에 따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할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될 걸로
걸로 보여지거든요. 작년 201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올해 사실 종부세라든지 어떤 이런 주택 세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된 상태에서 또다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 정상화가 돼서 어느 정도 세율 인상까지 예측이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1, 2년 사이에 상당히 그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거기에 네. 이자 부담까지 감당한다라면 네. 상당한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에 네. 세수확보가 돼 있다, 세수확보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많잖아요. 저는 알고 싶더라고요. 이 세수확보가 과연 어디서만 이루어졌을까? 기업에서 이루어졌을까? 법인세 올렸는데 법인세로 걷어들이는 건지 제일 많은 부분의 영향력은 어디일까요? 사실은. 사실은 대중세에서 다 세수는 확보는 되는 거고요. 네. 정책세목인 양도소득세 쪽은 그렇게 세수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인세, 네. 소득세, 부가가치세 네. 네. 대다수 이제 세수를 아, 채워주고 있죠. 양도세는 예.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양도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문 소장님께서 네. 아까 이제 우리 조정 대상지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이제 거주 요건이 충족돼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런 팁입니다. 네. 팁. 4년 네. 이상 의무 기간만 네. 지키면 네. 규모 가액에 불구하고 네. 2년 거주한 걸로 봐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못 살더라도 네. 세를 준다. 네.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이제 장기 준공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4년만 의무기간을 채우시고 네.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네. 2년 거주 안 하셔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팁을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노출될 수밖에 없네요. 옛날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네. 컴퓨터에 다 등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아 나는 혹시나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는데 이제는 무조건 기록화되어 있는 거네요. 네. 기록화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앞만 보고 운전하면 됐는데요. 네. 지금은 운전을 앞만 보고 하기보다는 차 안에 있는 네. 이 장비들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는 그러니까 거죠. 부동산에 실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연배가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거를 앞 만 보는 게 아니라 역까지 다 봐야 되니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이게 큰일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웬만한 사람들이 10년 이기설만 지나면 사실은 뭐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정말 알고 싶은 분들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2일 금요일 2시입니다. 송상열 박사, 주영란 소장이 세미나를 통해서 6.13 지방선거 후의 부동산 시장 변화와 또 재건축 시장의 아파트들에 있어서 전매 제한 풀리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전매 제한 풀리는 아파트들 분양권 이런 부분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02-316-0000입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무사님 언제 또 세미나 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사람 무지하게 많을 일단은 텐데. 일단은 6월달 끝나고요. 7월 중에 네.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까지 네. 지금 일정이 안 나와서요. 7월달 네. 기대가 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미나까지 달려봤습니다. 전매제한 해제의 시장 전망 또 혹시 전춘철 우리 시골이장님 얘기해 주실 네. 분 있으신가요? 제 분야는 아닌데요. 네. 그 매수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매도자는 이게 양도세 중과 그것 때문에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물량이 없었는데 하여튼 네. 물량이 나오긴 나왔는데 네. 문제는 그 중간에 네. 양도세 중간에는 거래 턱이 딱 있으니까 네. 이게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고려해봐야 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수가 부동산이 아니라 법인세였단 말이죠. 근데 기업들이 다 어떻게 뭐 지금 다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분들 네. 세수 걱정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 세수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으니까 나로서 끝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왜 결혼 안 합니까? 안 하신 분 얘기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어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전매 제한 해제니까. 아이를 낳기가 네. 두렵습니까? 요즘 3포세대라고 그러는데. 네. 네. 3포세대, 네. 5포세대 뭐 그렇다는데. 근데 3포세대는 네. 연애 데이트는 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데이트는 하죠. 그냥 뭐 돈 벌면 바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펜션 사업도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황금 알까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전문가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 투자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강남 3구 서울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서초구에 대해서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법조타운과 그리고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 또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문화시설들로 특징 지어지는 곳이 바로 서초구죠. 서초구의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아파트 시세가 될 것입니다. 요즘 뭐 경쟁적으로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뭐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아파트명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신반포 한신 1차를 재건축한 바로 이 아파트가 될 텐데요. 이 아파트가 최고가를 기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강남의 학군, 그리고 뛰어난 교통 인프라, 뭐 기업 시설 등등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한강 조망권이 될 것입니다. 이 조망권이 그렇게나 높은 프리미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결과로 24평형이 19억 2,500만 원, 거의 뭐 20억에 가깝죠. 그리고 33평형은 27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타 지역의 꼬마 빌딩 한 채의 가격과 맞먹는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 아파트가 2014년도 분양 초기의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뭐 불과 한 4년 정도 지나는 그 시점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죠. 평당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 거의 8천만 원 정도, 뭐 개별 물건에 따라서는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평당 1억을 언제 돌파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개발 초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반포지구, 이 강남이 초기에 개발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가 되겠죠. 이때만 해도 바로 이 모래사장에 지금과 같은 고층의 그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남 최고가의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바로 이 반포지구 개발 초기에 이 지역에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지금의 내 살림살이는 굉장히 달라졌겠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서초구에 투자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포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업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업지 개발의 포인트는 바로 보고 계시는 서초역과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서초대로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 개발이 될 텐데요. 명칭은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차원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바로 지난달 주민 공람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은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그 명칭이 될 것입니다. 롯데칠성부지 개발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 개발이 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층, 22층, 7층으로 나누어진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호텔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이 랜드마크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상업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그런 개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삼성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전부지 개발과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강남역의 서쪽, 이 서초대로에서는 롯데칠성부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계획이 잡혀있다라는 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요. 이번에는 양재역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초대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초대로에서 강남역을 거쳐 강남대로에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이제 양재역이 나오게 되죠. 양재역 또한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업지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또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양재역 남단에는 아시는 것처럼 양재 IC를 중심으로 한 양재우면 R&D 특구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양재역 뭐 3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을 이루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삼성역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곳을 개발해야만 되는 필요 충분한 이유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파트 시장,
그리고 상업지 개발,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의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 교대역 인근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 보면은 지난달에는 어느 빌딩이 뭐 얼마에 거래가 됐다더라, 이번 달에는 또 어느 빌딩이 얼마에 거래가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개발 초기에 이 빌딩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습,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죠. 개발 초기 이 시세 상승을 앞두고 있을 때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서초구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소개 순서입니다. 주택시장 규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근린생활시설 이 사무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매물 특징을 보시면 2018년 5월 바로 지난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현장 실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면적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59.09제곱미터, 거의 17평, 18평 정도 되는 것이죠. 넓은 전용 면적의 가장 특징적인 점, 대지 지분이 29.75제곱미터이면 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9평이 나옵니다. 이 9평의 넓은 대지 지분, 제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상가라든지 사무실과 같은 이 상업시설은 항상 넓은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린생활시설 1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평, 뭐 18평 수치로 환산이 되는 면적보다도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돼서 굉장히 실제보다 넓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상업시설입니다만 조망권도 중요하겠죠. 대로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옵션, 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각 사무실별로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별 화장실이 외부로 나와 있어서 이 세입자들의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슈 강의 시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초역과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이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교대역에서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천천히 걸어도 1분밖에 걸리지 않는 바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더 높은 임대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징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롯데칠성지구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익숙한 개발 계획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게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는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초대로의 랜드마크 시설,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7층, 22층, 7층으로 나누어진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이 맥을 같이 하는 이 서초대로, 강남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이니만큼 가격 분석이 중요할 텐데요.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바로 뛰어서 이 대지 지분과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9평이죠. 서초동의 현재 토지 한 평당 시세는 못해도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산을 해보시면 9평 곱하기 5천만 원, 바로 4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가격이라는 것이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 이 소액 투자자들께서 서초동의 땅 9평을 나 혼자 별개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이 사무실 매입을 통해서 그러한 이 토지 9평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9평을 매입하면서 180만 원 혹은 170만 원의 높은 월세도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서초동 교대역 먹자골목 상권, 굉장한 유명 상권이죠. 바로 이 사거리에 보이시는 것처럼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무실들, 중소형 사무실들과 함께 음식점, 술집들, 각종 상업시설이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서 있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실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엔 건물로 바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 외관에서 우선 아실 수가 있는 것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탄탄한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새 건물이니만큼 이 임차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상적인 점이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된 넓은 실내 공간, 사무실로서 이제 제격이 되겠습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입니다만 역시 대로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일 텐데요. 바로 개별 세대가 따로따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서 역시나 이 세입자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임대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에 임대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물의 이 준공 이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 지어놓은 건물 외관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5층 중에 3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송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4층이 소개됐었는데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투자자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몇 층을 소개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면적이 39.80제곱미터, 12.06평이죠. 강남 투룸으로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대지가 5.86평, 역시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거의 6평에 가까운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방 2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모습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지어놓은 다른 건물의 샘플 사진이 될 텐데요. 한눈에 보실 수 있다시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옵션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고객이, 내 세입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이 현장과 바로 가까이 붙어있는 가장 큰 대로가 보시는 것과 같은 강남대로입니다. 대기업 고층 사옥들이 좌우측으로 포진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이 직장인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내 세입자가 된다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역세권을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리자면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에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또 아까 설명드린 강남대로가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전 서초지사라고 하면 뭐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한전 서초지사가 있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이 블럭 안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남의 다세대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 블럭만큼은 내가 거의 첫 발을 내디딘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시자면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강남의 유일한 GTX 두 곳 정차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재역과 삼성역입니다. GTX가 양재역과 삼성역을 직선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양재역 인근 지역은 더욱더 중요한 지역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그 블럭 안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자들이 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 굉장히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던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곳을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녹지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과거에 개발할 수 없었던 땅 위에 고층 빌딩을 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발이 가능한 곳,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옆 위치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시세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우선 매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랑 비교를 해드리면 2018년 2월, 바로 올해 2월입니다. 전용면적 32.37제곱미터, 서초동의 다른 다세대 주택이 3억 8,500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우선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세는 3억 1,5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겠고, 또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무난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임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동 다세대주택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지역을 먼저 보시면은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 한전 서초지사 인근에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곳. 지금까지 신축 다세대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시면 벌써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연간에 걸쳐서 방송에서 소개되어 온 강남의 이 다수의 다세대주택 현장을 직접 시공했던 그 시공사가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건물의 완성도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층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보셔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